일단 자동화 제어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동 촬영 시스템이나 카메라에 아니면 카메라 렌즈의 오토포커스 속도 측정기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면서 이제 외국계 기업하고 프로젝트는 진행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하면서 제가 기본이 사진 전공이었어가지고 이제 포토그레메트리라 해서 사진 측량 수업을 듣게 되면서 그 사진을 3D 모델링으로 변환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개발되고 나서 자동화를 어느 정도 이룬 다음에 납품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제품은 작년 말에는 완벽히 상용화가 됐다고 봐야죠. 3D 솔루션을 제공하되 이미지 비디오 데이터를 활용한 3D 모델링 솔루션 제공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촬영된 이미지를 아니면 촬영된 비디오를 3D로 변환을 하는데 어떻게 필요로 하는가, 무슨 포맷으로 필요로 하는가, 얼만큼 정확히 필요로 하는가, 어떠한 문서화가 필요한가를 제공해 주는 회사예요. 일단 시설물 유지 보수의 측면이 그거예요. 대형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인력의 접근이 힘들거나 위험합니다. 그 사고 사례들도 요즘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제 드론이 접근을 해서 대형 시설물의 부위를 드론 이미지로, 드론에서 카메라 이미지로 취득을 했을 때, 그거를 3D 모델링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있었던 결함이나 아니면 점검 표식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컴퓨터에서 점검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재난이나 재난 중에서 수해, 지진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을 광대역 스캔을 해서 그 자료가 다 수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재난이 올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큰 CAD 데이터가 되는 거죠. 3차원 진족도라든가 하시면 됩니다. 교량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항시되어야 하고 8년에서 10년 동안 관리를 안 하면 교량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점검 표식들이 있고 워낙 길이가 길다 보니까 일일이 인력이 점검하기에도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고요. 네, 저희는 이제 교량에 가서 그 현장에서 드론 업체들이 3일 정도에 걸쳐서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 교량을 본뜬 3D 모델 데이터가 되는데 유지 보수 아니면 재난을 이제 대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은 둘다 이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함에 있어요. 근데 사실 유지보수나 재난 둘다 주부처는 정부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유지보수도 점검 표식은 남지만 정확한 그 점검 표식을 남긴 사람의 상태는 그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기간에 밖에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이런 대형 시설이나 지형들을 모델링해서 문서화 시킨다는 거는 연도별로 그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해 볼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DB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인력이 정밀하게 점검을 한다고 해도 그 담당자가 없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유지보수의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틀이 되죠. 판교는 특징점이 되게 명확하죠. 한국에서 약간 실리콘밸리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 IT 기업이나 아니면 솔루션 업체들한테는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사실 IT 기업을 지원해 주는 그 인프라가 있는 곳이 판교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기권역에서 저희가 이제 IT 기업으로서 창업을 할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경기창조혁신센터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컴퓨터가 이제 아무리 좋아도 그 컴퓨터의 리소스를 다 핸들할 수 없으면 하드웨어적으로 있으나 마나죠.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나 서버나 데이터 센터나 이제 어떻게 보면 문서 작업하는 데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카이브하는 시점에서 국가 단위로 하게 되면 아, 5년, 10년 후에는 어떻게 조금 3D준이 약간 완전 자동화돼서 어떻게 보면 생명체, 어떻게 보면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 있는 데이터 센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